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서 화, 수, 목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 돌파 방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이 많이 쉬었네요. 여러분 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재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국운동을 해도 영적인 사역을 해도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늘 막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정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연단을 당할 때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탐심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탐심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돈과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마음껏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복이 아니고 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크고 작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염려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실 염려가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마음의 여력이 없어집니다. 계속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염려하지 않고 살게 훈련을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게 된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남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은 주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주님께 진짜 맡기고 그리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나누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사실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